아, 나 너무 놀랬어요. 교내 수학 경시 대회 3회. 네. 금상. 그러니까 입상 수준이 아니라 금상. 금상. 언제요, 이게? 초등학교 때 교내 수학 경시 대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저는 세 번을 나갔는데 세 번 다 상을 탔는데 그중 가장 좋은 성적이 금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되게 잘했다는 얘기네, 어쨌든. 하루에 꼭 한두 시간씩은 꼭 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좋게 나왔더라고요. 원영 씨가 네. 학원 스케줄을 소화를 하면서 거의 코피를 흘릴 정도로 뭐 주먹질을 좀 한 거예요? 아유, 아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한 일에 집중하면 그 일에 꽂히면 그것만 하는 성격이었는데 뭔가 아이의 마음으로 나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다녀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그 학교 같은 건물에서 플룻을 배우고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수영을 한 번에 딱 하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는 수학과에, 영어과에 이렇게 하루에 한 10개 정도 막 다니고 했었는데 야, 열심히 살았다. 정말 집에서 바이올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러다가 코피가 난 거예요. 어머니께서 내가 안 시켰으니까, 어머니께서는 안 시켰으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웃으면서 이런 게 좋다고, 더 하고 싶다고. 욕심 많았구나.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멤버들? 저는 전혀 없어. 아, 그런 느낌이 네.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아, 그런 느낌이 네. 없다기보다 네. 뭔가 수학보다는 영어를 또 잘하거든요. 영어를 또 잘해? 네. 영어 같은 거 그래서 영상 찍으면 영어 발음이 되게 좋아서 영어 발음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장원영의 English Time! 네, 타일러와 함께하는 장원영의 English Time. 타일러 벌써 웃어요? 야, 이런 거 좋아, 좋아, English Time. 타일러 기분 좋은 거 오랜만에 본다. 타일러, let's go! So, 뭐라고 물어봤지? What's the reason? But I almost forgot it because I learned theory when I was young. Oh, okay. So yeah. Now I'm actually a little hard of English. Okay. Yeah. 어, 발음 왜 이렇게 좋아? Yeah, it's really good. Oh, thank you. Yeah. 저 그만 웃고. 발로 지금 얘기를 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뭐 궁금한 거 없어요? When do you Start it? When do you use your English then for with the group? I started English when I was young, since I was 7 years old. I went to kindergarten, English kindergarten. Not a Korean, yeah. Okay. Do you ever speak English with other people in your group? No, because my group actually don't speak well. Actually, don't speak well. 너무 무시하네. English. So, thank you. I see. Yeah, thank you. 발음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발음 되게 좋다. 네네. 그 영어 유치원 어딘지 되게 잘 가르친다. 제가 영어 유치원의 효과가. 근데 여기에 좀 부글부글한 사람이 있어요. 나도 영어 잘한다. 원영이 정도로 지금 유진 씨가 영어 말하기 대회. 1등. Yeah. Oh. 아니, English time. But I'm 주입식 교육. 뭔지 아시죠? 나는 주입식 교육이다. 네. 네. 저는 사실 free talking보다는 주입식 지금 제스처가 교육. 너무 미국 사람이야. 말을 한국말 하면서 지금. 네. 네. 타일러한테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거 우리가 또 발음을 또 봐야 되니까 안유진 씨의 또. Oh yeah. Let's go. Of course. Let's go. Hello. Hi. Hi. Yeah. So you did an English speaking contest? Oh, yeah. What did you talk about? I talked about... Yeah. 이 정도가 제 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네.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 언어 능력자라고 정작 써있는 팀의 채현 씨죠. 여기 네. 이제 일본어 멤버들이 있잖아요. 일본어 멤버들의 한국어 선생님을 맡고 있답니다. 일본어 실력이 대단히 뛰어나시다고 해서 저도 지금 한번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게. 자, 저희 이장원 씨가 일본어를 좀 하거든요. 큰일 났다. 나도 큰일 났다. 채현과 장원의 니혼고 타임. 하じめまして. 이채현 또 모시ます. 요러시쿠오네가이시마스. 요러시쿠. こちらこそ. 아, 天気가 이이 ですね.
天気がいいんですけど、ちょっとほっこりがあります。ほっこり？ 먼지. 하이 소댓. 다들 기억해 주세요. 일본인 멤버랑 네. 아, 일본만 시키면 날씨가 좋네요. 장원아 라멘 얘기해. 라멘. 그래 라멘 덕후잖아. 아,私は ラーメンが 好きです. 私も 好きです. 아, そうですか? 一緒に 一緒に 食べましょうか? ここまで. 대화를 좀 빨리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경향인데. 아니, 뭐 잠깐 들어봐도 일본어는 거의 수준급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한 거예요? 옛날부터 공부한 거예요? 네, 사실 소속사에서 이제 열심히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야, 1년인데 그렇게 하나요? 네, 제가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일본어에. 그래서 매일매일 선생님께서 단어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밀리지 않고 꾸준히 그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야, 응용을 또 했구나.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일본어로 통화를 하는 시간을 또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채연 씨 말고도 또 일본어가 가능한 유진상. 네, 와타시 데스네. 아, 진짜? 와타시타치 아이존와 니혼고가 데키루 그룹 데스. 저희 죄송한데 외운 거 말고 자연스러운 대화 좀 해주세요. 사키, 와타시가 에고데 조또 헤타나 스가타오 오미세시마시타카라 이마와 니혼고데 조또 조즈나 스가타오 오미세타이 데스. 와, 진짜 일본어뿐 아니라 중국어까지. 예나 씨는 회화에 강한 편이라면서요? 네, 저는 문법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Let's go. 그럼 한번 본인 소개 좀. 你好，我是队里的魅力开心果崔丽娜。我的特长是舞蹈，还有可爱的个人技。 请大家多多的关注，谢谢。 와, 잘한다. 제 중 중상한 것 같다. 저거 보셔. 자, 그리고 수학의 정석이 써 있는 분이 있는데 뭐예요? 아, 네, 여기 응. 수학의 정석을 하셨는데 되게 열심히 풀었대요. 무슨 말이죠? 사일러스 처음 해봐서. 네, 문제를 되게 잘 풀어요. 아니, 그 녹화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네.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봐요? 아, 그게 제가... 우리 나이다. 하나 씨.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 갑자기 그게 아, 나 너무 싫은데 그거. 아니, 그거를 보고 재밌어 하는 거야, 아니면 직접 풀어 보는 거야? 풀어 보는 거. 풀려요? 네. 진짜? 어느 파트를 제일 잘해? 방정식도 있고 뭐 함수도 있고. 어느 파트를 풀기보다 그냥 펼쳐서 그 부분을 풀었던 것 같아요. 아니,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왜 수학 문제를 풀까? 스트레스가 풀려요? 뭔가 풀면 약간 기분이 좀 좋아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문제적 남자 게스트스러운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최적의 게스트네. 오늘 되게 기분 좋겠는데 문제만 풀 텐데. 아, 근데 안 풀리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오, 승부요. 대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우리 사쿠라 씨. 사쿠라. 아까 저는 게임 얘기를 자꾸 멤버들이 하길래 좀 네. 억울했어요. 게임 유튜버로 활동한 건 사실이고 게임을 즐겨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규슈의 가고시마 지역에서 가장 명문이고 경쟁률이 가장 센 시가쿠칸 중학교? 거기 출신이라고. 매일 그 학교로 가려고 10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면 새해가 된 줄도 모르고 공부하다가 밤을 샜다고. 그건 좀 정신이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새해가 된 줄 모르고 좀. 예. 아니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 공부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12월 31일 날 공부를 했는데 네. 정신 차려보니까 1월 1일인 거예요? 네. 역시 공부를 계속 하다가? 그냥 계속 공부했으니까 몰랐었어요. 12시 공부하니까 1월 1일이야. 눈치채셨네. 어머, 이런 거예요? 네, 어머. 그럼 커피니에요. 이렇게. 커피니에요. 네, 이렇게. 집에서? 집에서. 네. 부모님이 그럼 똑똑똑똑 새해야 사쿠라 새해야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었어요. 아빠랑 같이 공부했으니까. 네. 아버지도 그럼 새해가 된 줄 모르고. 네. 해피 뉴이어 이랬어요? 네,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죠? 네. 공부를 되게 잘 했겠네요, 중학교.
저 학교는 맞지는? 잘 썼어요. 어, 몇 등 정도 실내 갔는데? 응? 몇 등? 랭킹. 제가요? 응. 그냥 상위권. 써서. 이미 손이 위에 가 있었는데. 은비 씨가 과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나요? 아, 저요? 네. 네, 관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 뭐 모형 항공기, 물로켓 대회, 아, 수상? 저는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손재주가 좀 있어가지고 만들기 대회나 아니면 뭐 그리기 대회 할 때는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야, 물로켓! 야, 무서워! 아, 저번에 초등학교 때 다 같이 우유를 마시잖아요. 우유팩 도라르방? 네, 우유팩으로 만드는 대회가 있었는데 제주도에 관련된 일이어서 제주도에서 이제 관련된 걸 만들었어야 돼요. 아이디어 되게 좋다. 도라르방을 만들자 해서 친구들이랑 우유를 다 마시고 다 말리고 다 접고 테이프를 다 붙여서 제가 상을 받아가지고 방학 때 초코우유를 엄청 많이 마셨어요. 되게 잘 만들었다. 우유 진짜 많이 먹었겠다, 진짜. 고와이, 고와이. 고와이. 그 프로대회 참가러라고요? 네. 유리 씨. 아니 뭐 대회를 어마어마하게 나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네. 뭐 나갔었어요? 저는 일단 공부에 관한 것도 공부에 관한 거였는데 일본어 노래 부르기 대회도 나가고 가요제, 뭐 밴드부 노래 대회나 콩짓기 대회도 나가고 콩짓기 대회 나갔다고? 네. 콩 많이 집었나 그래? 빠르게 집었죠. 그래서 친구들을 막 구경하러 뭐 몰리고 막 그랬었어요. 콩짓기, 콩짓기, 콩을 젓가락으로 뭐 못 집잖아. 많이 집는. 아 그거를 딱 초를 30 이게 교내 방송까지 하는 그런 교내 아주 큰 행사였는데 이게 30초 타이머가 있으면 초등학생 두 명 이렇게 나와 있으면 누가 더 이제 많이 옮기느냐. 이야. 젓가락은 개인 젓가락을 쓰나요 아니면은? 아 그럼 준비를 해주세요. 그럼 대회에서 공인 젓가락을 쓰죠. 아. 네. 왜냐면 그 자기 거 가져오면 또 그치. 부정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똑같은 젓가락으로 옮겨서 제일 네. 많이 옮겼어요? 제일 많이 옮기진 않았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친구들이 이렇게 막 다 구경하러 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12명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모든 분야가 다 우수하신 것 같은데 예체능 분야가 특히 좀 강하신 것 같아요. 나코 씨가 네. 발레 콩쿨, 발레 영재라고 좀 돼 있는데 네. 수상을 했어요? 발레 콩쿨. 네. 3살 때부터 발레 하셨대요. 3살? 네. 9년 동안 했었어요. 응? 9년 동안. 동안. 3살 때부터 9년 동안. 시작하면 이상하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네 진짜. 그러네. 형이 너무 예뻐요. 대박이다. 멋있어요. 약간 엊그제 찍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몇 살 때세요? 중학교. 중학교 때? 네. 그래서 이제 춤선도 예쁘고 무슨 안무가 나오면은 되게 빨리 익힌다면서요? 아, 네.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 그때. 아, 그래서 본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도 조금 빨리 배운 것 같아요. 자, 우리 문남에 이제 이장훈 씨가 있다면 아이즈원에 김민주가 있습니다. 예. 민주 씨가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버라이어티 합니다. 예. 뭐 못 하는 게 없는데. 어떤 악기를 좀 다루는 거죠? 저는 일단 그렇게 많진 않은데 기타랑 소금, 피페, 반소, 리코더, 피아노? 피아노도 좀 오래 쳤었어요. 그걸 다 수준급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말. 아, 수준급은 아니고 했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태원 씨가 동요신동이었답니다. 암기 천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예. KBS 네. 창작 동요 대회에서는 금상도 받았고 태원 씨는 뭐 네. 어렸을 때부터 가수의 두각을 보여주셨네요. 피아노 연주 표창장, 동요 부르기 중창 부분 다수 수상, 초등학교 때부터 합창단 활동, KBS 창작 동요 대회 금상.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옛날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네, 당연하죠. 이렇게. 아, 이거 기본이구나. 자, 그럼 그 동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동요요?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말의 향기. 탱글탱글 통통통 얼굴 가득 미소로 발걸음도 가벼워져. 아, 진짜 그렇게 했어요? 네, 동작 이거였어요. 상을 안 받을 수 없겠네. 네. 귀여워. 귀여워. 아, 이거 안 볼 수 없지. 이게 사실은 아이존이 그 다른 걸그룹들에 비해서 개인기가 진짜 많아요. 너무 엄청 많이 나와, 뭐가. 너무 많아. 이거 지금 약간 밥을 먹고 있는 아마? 네, 얼굴 되게 좀 유연해가지고 1차원적인 접근. 네. 그 라마가 맛있는 거 먹을 때랑 맛없는 거 먹을 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눈동자 크기가 아까 이게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정말 맛없어 이거. 네, 재밌다. 나코 씨가 애교가 개인기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상황이든 풀게 해주는 애교? 니코니코니 아나타노 하타 니코니코니 애가 떠들기로 야자니코니코 야자니코니코. 우와. 우와. 아, 너무 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이존 멤버들의 뇌생 매력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쓰고 나온 거 아니야? 아, 블레어. 블레어. 아이고, 우리 또 후방수 블레어. 와, 야. 안녕하세요. 우리나 호주 대표 블레어예요. 네. 팀이에요? 이렇게 된 거 아, 예. 알겠습니다. 빨리 앉으세요. 예. 네. 아이고. 야. 진짜 이게 참 웃기네요. 네. 블레어 너무 고마워요. 아니, 제가 네. 아까 저 진짜 햄 굽다가 저 아침 늦게 햄 굽다가 햄 굽다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지금 바로 올 수 있냐. 그래서 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아니면 지금 문제적 남자 짓고 있는데 갑자기 급여가에 누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저 그냥 바로 와서 한 시간 안으로 정신 없어요 지금. 잘 몰라요. 아니 평소보다 방송 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의리남이야 멋지다. 자 우리 저 유진 씨하고 은비 씨예요 옆에. 안녕하세요. 예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유진 씨가 영어를 잘하니까 중간 중간에 좀. Great. Oh great. That's really good for me. I mean hey, we can just get. Okay. 좋아요. 재밌게 합시다. 자, 오늘 블레어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네, 네, 네. 예. 자, 저희가 이제 김진석 씨가 촉지석으로 유명한데 아이즈원의 촉을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나. 촉예나라고 불린다고요? 네. 어떤 쪽의 촉이 좀 좋아요? 사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제가 마피아 게임이랑 또 다른 예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아마 1등을 해서 상금을 탔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연속으로 또 계속 그 해가지고 아, 내가 촉이 좋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속이는 게 아니라 속이는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도 잡고 연기도 잘하시고 연기도 네. 아, 진짜? 네. 오늘 촉으로는 누가,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아요, 오늘? 타일러 팀, 뭐 이장훈 팀? 오늘 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촉으로는 저희 팀이 가장 일단 유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를 제외한 또 다른 팀을 골라보자면 어차피 네 맘대로 얘기하는 건데 그냥 대충 얘기하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 총이. 오, 네. 오케이. 이게 안 봐서 이렇게. 아, 뭐라고 아마 저쪽 팀? 오. 블레어 팀? 네, 블레어 팀. 왜, 왜요? 그냥 느낌이 와요? 느낌이 살짝, 네. 뭔가 다크호스 오늘 옷도 좀 까매신 게 옷이 까매서 다크호스라고 그게 뭐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잘할 거예요. 그 어느 팀이 좀 제일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배님. 저 촉이 아니라 우리 방송을 좀 봤네. 아니. 촉이니까.